유라한 유자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큰 숫자 로봇을 가지고 놀았던 거 기억나나요? 비행기와 멋진 탱크들로 변신했었는데요. 오늘은 짜라잔! 큰 알파벳 변신 로봇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A부터 G까지 영어 공부도 하고 재밌게 놀아봐요.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그럼 일단 안에 들어있는 것부터 만나볼까요? 와, 진짜 멋있겠다. 오! 오! 먼저 첫 번째 중장비는 멋진 포크레인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두두두두두두 드릴 자동차예요. 비행기인가? 또 이 밑에는 뭐가 있지? 우와! 어? 이거 지게차다! 무거운 짐을 위아래로 옮길 수 있는 지게차와 불도저도 들어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중장비들이 몽땅 들어있네. 여기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짜잔! 오! 어? 시멘트를 만들어주는 레미콘이에요. 레미콘과 보라색 이 로봇은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크레인! 그리고 공사장에서 전두지휘를 맡고 있는 로봇도 들어있어요. 우와, 엄청난데? 이게 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류의 로봇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크레인의 무거운 물체를 찍 들어서 옮겨주는 중장비 자동차예요. 여기는 운전할 때 앉는 운전석이고요. 여기는 조종할 때 앉는 조종석이에요. 멋진 크레인을 만나봤고요. 그리고 유라가 좋아하는 레미콘이에요. 슉! 시멘트를 쭉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게차예요. 우리 친구들 지게차 언제 쓰는지 알고 있나요? 지게차는 창고에 무거운 짐을 쌓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중장비예요. 그리고 포크레인! 쭉! 포크레인은 땅을 팔 때 사용하는 중장비죠? 영차! 영차! 그리고 드릴 모양의 탱크도 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땅을 깊게 파거나 터널을 뚫을 때 드릴이 필요해요. 그리고 불도저! 와, 색깔 진짜 예쁘다! 땅에 있는 흙을 영차! 퍼낼 수 있죠? 마지막 공사장을 지휘하는 로봇! 자자, 다들 이제 일할 시간이라고! 잠깐만! 오늘 일 나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너희들 소개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알파벳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서? 먼저 누구부터 해보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땡! 먼저 레미콘부터 변신시켜볼게요. 레미콘을 넣어주고 위에 뚜껑을 닫아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바퀴를 떼서 아래로 모아주면 우리 친구들 어떤 알파벳인지 알 것 같나요? 바로바로 반달 모양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고르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땡! 이번에는 포크레인을 변신시켜보겠습니다. 헤드를 앞으로 빼서요. 이 뒤에 있는 엔진이라고 했죠? 엔진을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아래로 넣어줄 건데요. 바퀴를 아래로 펼쳐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껴줍니다. 점점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도 꽉 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접어서 넣어주면 알파벳 B가 됐어요. 짜자잔! 배불뚝이 꾸불꾸불 B! 그럼 C는 어딨지? 한번 이 불도저를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불도저는 바퀴를 안쪽으로 넣을 건데요. 여기 노란색 부분을 열어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내려주세요. 이렇게 홈을 모아주고요. 돌려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기 전에 이렇게 오므리기 전에 여기 홈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이 불도저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넣어주면 짜라잔! 알파벳 C가 되었습니다! 유라가 맞췄어요! 불도저의 정체는 알파벳 C! 이번엔 딱 봐도 어떤 알파벳인지 알 것 같은데요? 바로 A예요! A를 어떻게 변신시켜볼까요? 옆에 탱크 바퀴를 안쪽으로 올려주고요. 잡아당겨서 눌러준 다음 닫아주고요. 그리고 헤드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드릴을 쏙, 바퀴도 쏙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돌려주면 짜자자잔! 알파벳 A! 이제 한번 이를 변신시켜볼게요. 먼저 로봇의 발바닥을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무릎을 이렇게 가로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내려주면 발이 모이게 되고요. 이제 팔도 접어줄 거예요. 팔은 먼저 손을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홈에 맞춰서 딸깍 껴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가슴을 내려서 이렇게 양옆으로 고정을 시켜주고요. 머리는 180도 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접어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만 넣으면 되는데요. 다리는 쭉 넣어준 다음 합체를 해줍니다. 쪼쪼쪼쪼! 아니 이게 뭐죠? 알파벳 E예요. 마치 디귿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번엔 이 친구를 한번 변신시켜봐요. 불도저는 뭘로 변신할까? 엔진을 내려주고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밑으로 내려서 바닥을 앞에 지게차 옆부분도 접어줍니다. 앞으로 모아준 다음 홈에 꼭꼭 맞춰서 껴주세요. 닫아주면은 이렇게 도깨빗 F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크레인만 남았네. 그럼 크레인 뭐가 남았지? A, B, C, D, E, F, G. 이번엔 G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레인은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고요. 접어서 넣어주고 돌려주기만 하면 쪼쪼쪼쪼! 알파벳 G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한번 순서대로 놔볼까요? 꽃갈 모자 A, 볼록볼록 B, 꼬부라진 C, 반달 모양 D, 디귿신의 E, 두끼빛 F, 지하기형 만나 G, A, B, C, D, E, F, G. 우와, 이렇게 외우니까 정말 쉬운데? 아, 시끄러워! 대체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뭐야, 알파벳들이잖아? 맞아, 가만 보니까 알파벳 노래였어. 너희들이 노래 불렀냐? 아닌데. 우리가 부른 거 아닌데. 그럼 너야?
우린 그냥 리듬에 몸을 맡긴 것 뿐이라고. 뭐라고?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리듬에 몸을 맡겼다고? 아, 마음에 안 들어. 밀어버려야겠다. 어, 이러지 마. 왜 괴롭히는 거야? 난 노래가 싫어. 싫다고. 받아라. 아야, 히히, 냄통이다. 너도 받아라. 뿅. 어,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노래에 맞춰 춤췄을 뿐이라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자꾸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치게 하고 말 거야. 유라, 우리 변신시켜줘. 변신? 대체 뭘로 변신하겠다는 거야? 알파벳 주제에. 변신 로봇 완성! 우리 알파벳들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뭐야, 이번에도 로봇이잖아. 아, 나 로봇 정말 싫은데. 에이, 모르겠다. 주먹 미사일을 받아라. 뿅! 왜 반응이 없지? 그런 주먹 미사일로 우리를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미사일 탑재된 거 봤지? 우릴 알파벳이라고 괴롭혔으니 우리도 7배로 혼내주겠다. 뭐라고? 7배? 또 로봇이라니. 역시 난 로봇이랑 안 맞아. 도망갈래. 거기서! 퓨! 우와, 알파벳들이 중장비 자동차에서 이렇게 변신 로봇으로 합체까지 하다니 정말 상상 이상인걸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알파벳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